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19절에서 22절, 욥기 3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친구들 중에 제일 나이가 적은 연소한 사람이었는데, 가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똑똑하고 참 논리적이고 정의감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가 한 말을 보면 자기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사람의 낯을 보고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비굴하지 않다. 그리고 할 말은 한다. 여기 보면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진 같도다. 의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진다. 낡은 부대가 터지는 거거든요. 새 가죽 부대는 안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폭발력이 강하면 새 가죽이 터진 같도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대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또 용기 있는 사람, 아첨하지 않는 사람, 비굴하지 않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 그게 아마 엘리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엘리후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엘리후 비슷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가슴이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 같다. 저에게도 나름대로 의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좀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게 나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지방의 어느 큰 교회, 역사도 오랜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이제 단 위에 이제 교인들이 앉는 자리보다 좀 높은 자리에 단을 쌓고 거기다 특별석 장로님들만 앉아 예배드리는 특별석을 만들었더라고요. 까만 벽돌을 이제 어깨 높이 만큼 이렇게 쌓고, 문을 달고, 그 다음에 팔걸이 의자들을 놓고, 그 장로님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조용히 뭐잘 얘기도 했을 텐데, 그냥 집회 전에 제가 너무 마음이 이제 쉽게 말하면 화가 나서, 교인들이 있는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저 부스시라고, 부스시라고, 왜 장로님들이 저 높은 자리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시냐고. 물과 은혜는 밑으로 흐르지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저 자리를 허물기 전에는 교회 부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엘리후처럼 얘기한 것이죠. 새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온 후에 장로님들이 많이 상처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어디서 저따운 목사를 불러왔냐고 아마 그러셨던 모양인데 그래서 교회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한동안 그것을 제 영웅담처럼 얘기하고 다녔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변화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발심이 강해지고 수치심이 강해져서
도리어 역사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40대 초반에 그 외국의 어느 거기도 꽤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역시 그때도 그 예, 저 부스시 저 시기에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제 숙소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실례지만 목사님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젊은 사람이 너무 버릇없이 함부로 얘기했다는 뜻인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몇 살이면 들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늘 자랑이었는데 좀 이제 나이 70도 좀 넘어가고 그러고 보니까 꼭 그게 자랑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개혁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게 엘리후의 말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제가 사람이 영광을 스스로 돌리고 받는 것을 보면 못 견뎌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냐? 왜 목사가 주인이라고 자꾸 장로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모든 목사와 장로만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생각으로 꽉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만 정의롭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순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는데, 놀라운 일은 제가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고, 목에 칼이더라도 할 말을 한다고, 의분이 있어서 새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그런 분노가 있었다고, 불의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기 있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르짖던 것들이 있었어요. 주장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제도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정말 제가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정말 생사가 오락가락할 만큼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렇게 싸우니까 그렇게 덤벼드니까 결국은 그것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제가 바라던 교회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 혼자 왔구나. 같이 오지 못했구나. 그냥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동지라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성공했다고 싶었는데 저와 몇 사람만 와 있고 많은 사람이 오질 못했어요. 제가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은 함께 개혁에 동참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의에 함께 이루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당신들 탓이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제가 목회자인 그 개혁을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저의 중요한 책임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다 엘리후와 같은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낯을 보지 않아, 비굴하지 않아, 아첨하지 않아 그러면서 함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다는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 덕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외과 수술하는 의사들이 칼로 수술을 합니다. 뭐 고름도 째고 잘못된 것 잘라내려고 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죠. 쉽게는 째요. 근데 의사는 째는 건 잠깐이고요. 쨘 다음에는 꼬맵니다. 꼼꼼히 꼬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붕대를 감고 치료를 하죠. 드레싱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게 잘 아물기를
깨끗하게 아물 때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은 째기는 잘하는데 칼은 잘 휘두르는데 꼬맬 줄 모르고 그리고 싸맬 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아플까 해서 치료해서 아물기를 위해서 하는 그 공은 들이지 않고 그냥 칼만 휘두르니까 여러분 째고 싸매지 않으면 그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싸매질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엘리우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되면은요, 용기 있게 쬘 것은 쬐고, 그러지만 싸맬 줄을 몰라요. 예, 꼬맬 줄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휘두른 칼이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얽히게 만들고, 그러는 실수를 잘 범하는데, 저는 엘리우의 말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우처럼 할 말하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사는 일은 훌륭한 일인데 그 훌륭한 일, 정의와 용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 무례함, 오만함, 교만함,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함, 그 실수에 빠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우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용기 있고 비굴하지 않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는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가 빠진 함정이 있습니다. 무례하기 쉽고 오만하기 쉽고 또 무례하기 쉽고 그래서 상대방을 치료한다고 째놓고 꼬매지 않아서 더 상처를 깊게 만드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얼마나 범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날기새 식구들 중에도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하여 배워 싸우니 하나님 옳은 말을 예의 있게 용기 있어도 부드럽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킬 줄 아는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그런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깨닫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날기새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엘리후의 DNA 욥의 세 친구 욥의 친구들과 같은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롭자, 사람의 낯을 보지는 말자. 그렇지만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나만 옳다고 오만하지 않거나 칼로 쬐기만 하고 싸매지 않거나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